여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구문초를 조금 쓸 거예요. 저는 이 식물이 향기도 굉장히 좋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건 모기를 쫓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형태도 질감도 굉장히 예쁘죠. 자, 뒤쪽에다가 제가 짧은 줄기 두 줄기 정도를 꽂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멋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선물이니까 다육식물과 더불어서 꽃 몇 송이만 예쁘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에서 키우던 국화가 제가 약간 가지가 이렇게 부러진 게 있어서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여기 한 송이가 더 짧은 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상태만 해도 굉장히 좋지만요. 이런 미니 장미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미니 장미도 한 송이 정도만 써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려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도 꽃들이 지금 예쁘게 지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제가 약간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조금 더 꽃을 꽂아서 마무리할게요.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꽃을 많이 꽂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이 꽂는 것보다는 한두 송이만 꽂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해서 꽂으시면 굉장히 예쁜 선물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육 하나 해서 마무리해 볼까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앞쪽에다가 작은 부러진 수레 하나를 제가 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육식물을 플로럴 폼에다가 꽂고요. 그리고 약간의 꽃만 첨가를 해서 간단하지만 예쁜 디자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사서 꽃을 선물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내가 직접 정성을 들이고 또 내가 키우던 식물을 이용을 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면 받는 사람은 아, 정성을 선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육식물이 너무 많아서 어딘가 활용할 곳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예쁜 디자인에 적용해보는 것 어떨까요?